국민대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을 못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대학이 유력 대선 후보 눈치를 보느라 학위의 권위도 학교의 명예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. 교육부가 이미 10년 전 지침 개정으로 논문 검증 시효를 폐지했고 김상곤 장관이나 조국 장관은 1980년대 학위 논문조차 엄정한 조사를 받았지만 국민대는 왜 이런 황당한 결정을 했는지 국민대 구성원과 국민들 모두 어처구니 없이 없어하고 있습니다. 누가 보더라도 현재 야권 1위 대선 후보 배우자와 관련된 부정 논문 의혹입니다. 공공의 필요성,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검증의 필요성은 넘칩니다. 국민대를 아끼는 모든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교 당국에 제대로 된 논문 검증을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